돌이 젖을 빠는 게 아니고 살을 빠는 도도고요. 네, 맞아요. 도도를 핥아주는 돌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돌이 살을 빨아주면은 빨갛게 자국이 생겨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이 동장을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타월을 깔고 밑에다가 핫팩을 좀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새끼인데 따뜻한 데서 있다가 보통 일반 가정집에 오니까 굉장히 추운가 봐요. 애가 오돌오돌 떨길래 지금 옷도 못 벗기고 있고요. 옷을 벗겨놓으면 잘 뛰어다닌다는데 옷 입혀놔서 불편할 텐데 벗길 수가 없어서 못 벗기고. 지금 그래서 핫팩을 놨더니 요 안에서 낮잠은 요 안에서 자고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안고 잤습니다. 준아, 이걸 너가 치니까 이렇게 되잖아. 도리야, 너 엄마 같아. 너 엄마 아니잖아. 아빠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뭐니? 어떻게 젖 빠는 거 봐. 짭짭짭 소리 나요. 어떻게. 맛있겠다. 맛있겠어? 근데 도리가 중성화를 했어요. 일찍 했는데 그래서 중성화를 해서 부성애가 아니고 모성애가 생긴 건가? 이제 자기 새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물지는 말고. 뒤피해지는 건데. 아, 좀 정. 구멍으로 찍느라 화면이 지금 돌이 뱃살을 빨고 있는 도도입니다. 아, 좀 불쌍해요. 엄마랑 좀더 있었으면 좋았으려나 싶기도 하고. 지금 도도는 생일이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좀 일찍 데리고 왔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마음이 좀안 좋네요. 그릉그릉 소리 낸다. 이렇게. 아이고. 어미젖을 빠는 게 아니고, 오빠의 뱃살을 빨고 있는 도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리야. 아빠의 저 엄마야? 너 엄마야, 아빠야, 삼촌이야, 형아야? 정체가 뭐야? 형아야. 오빠지. 오빠야? 네, 맞아요. 아유, 우리 둘이 착해. 근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도도는 좀 불쌍하고, 도리는 착하고. 사이좋게 지내. 네. 도보부 착한 거지. 안녕히 적응 계세요. 잘하고. 도리 안녕. 꼬질도리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